안녕하세요. 도쿄 린짱 골프 채널의 린짱입니다. 오늘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골프를 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대부분 새벽 골프를 많이 가거든요. 새벽 골프하는 방법 오늘 소개해드리고요. 굉장히 어렵고 재미있는 코스 함께 가보실게요. 새벽 2시에서 3시의 시간 편의점인데요.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편의점은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편리합니다. 반숙으로 찐 달걀, 요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즐겨 먹는 변비에 좋은 요구르트도 사고요. 또 캔맥주 빠질 수가 없죠. 빵도 종류 좀 보세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햄 치즈 오니기리를 사보았는데요. 햄과 치즈 두께가 우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아침부터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어요. 그래도 캔슬은 하기 싫어서 일단 출발합니다. 지금 새벽 3시 20분이에요. 오늘은 토치기현에 있는 피트다이 VIP 코스라는 골프 코스에 가고 있어요. 도쿄 신주쿠 기준으로는 150km 정도가 있어요.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토치기현에 들어오자 날씨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네요. 비는 개어서 다행이에요. 오늘 가는 코스는 그 유명한 피트다이가 설계한 코스입니다. 피트다이는 1925년생으로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골퍼들 사이에서는 악마의 골프 설계가라고 불리우는 피트다이. 그만큼 코스를 어렵게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는 강남이 스프링스 골프클럽도 피트다이가 설계한 코스였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골프장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셀프 플레이라서 골프백도 본인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새벽 휴식 없는 스루 플레이는 정말 100% 셀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백 이동부터요. 그런데 클럽하우스 입구 천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작은 제비 새끼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귀여워서 잠깐 보다가 들어갑니다. 새벽 플레이의 경우는 대부분이 클럽하우스에서 체크인을 하지 않고 마스터실에서 바로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골프백을 직접 가지고 마스터실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체크인을 하고 플레이를 시작하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마스터실에서 체크인을 하면 카트 번호를 알려주는데요. 그러면 카트를 찾아서 카트에 골프백을 싣는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토치기현 피트다이 골프클럽 VIP 코스는 화려한 클럽하우스와 피트다이가 설계한 만큼 어려운 코스가 유명한데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피트다이 로얄 코스라는 코스가 18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 김에 양쪽 코스 모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양쪽 코스 모두 다 평점은 4.0 이상이에요. 체크인할 때 마스터실에서 확인한 카트 번호로 본인의 골프백도 직접 실어야 합니다. 이날은 비 예보가 있던 날이라서 캔슬이 많은지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클럽하우스 안을 좀 둘러볼게요. 스타트할 때는 클럽하우스가 열고 있지 않아서 이건 끝나고 둘러본 영상이에요. 새벽 골프는 클럽하우스가 오픈하지 않았을 때 스타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라운드 끝나고 클럽하우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트다이 코스는 클럽하우스도 크고 굉장히 화려해요. 락커룸도 다른 골프장보다 훨씬 큰 편입니다. 약간 성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은 스루 플레이라서 점심 식사가 없지만 피트다이 코스는 레스토랑 식사도 맛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왔을 때는 스테이크가 제대로 맛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플레이를 마치고 정산하러 클럽하우스로 들어왔어요. 자동 정산기에서 가능합니다.
오전 셀프플레이나 오후 셀프플레이는 체크인할 때 정산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예약하실 때꼭 확인을 하세요. 물론 카드 현금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홀까지 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거리가 꽤 있습니다. 오늘은 5시 20분 스타트로 예약했어요. 일본 골프장은 보통 체크인은 스타트 시간 40분 전에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타트 홀에는 최소 10분 전에는 카트를 타고 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못이 많고 언듈레이션이 많으며 그린이 어렵기로 유명한 코스예요. 정말 첫 홀부터 연못이 바로 나오네요. 인코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파5홀, 페어웨이는 넓어 보이는 홀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새벽이라서 저희가 골프할 때는 조금 뭐 아직 어두웠어요. 첫홀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잠이 아직 덜 깬 듯한 샷이네요. 와, 이 정도면 잘 친 것 같아요. 그린 위에 물기가 많아서 발자국이 있고 그린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2단 그린이고 언듈레이션이 많아서 쉽지 않아요. 13번 홀에는 매점이 있는데요. 역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3번 홀도 그린 옆에 아주 큰 연못이 있습니다. 와, 그린 주변 보기만 해도 아주 무섭습니다. 언듈레이션이 세고 연못도 많고 경고도 많고. 4홀인데요. 300야드도 없는 짧은 홀입니다. 벙커와 연못을 넘겨야 그린이네요. 보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5번 더 갔지. 옷 벗고다. 어? 나 만나까 갔는데? 아, 여기 있다. 와, 여기도 예쁜데 어렵다. 와, 엄청 어렵습니다. 오, 다행히 들어갔어요. 굉장히 빠른 그린인데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물기 때문에 조금 느리네요. 14번 홀은 시그니처 홀인 아일랜드 그린이 있는 파3 홀입니다. 역시 피트다이야. 게다가 그린은 포대 그린이에요. 두 사람은 과연 잘 올릴 수 있을까요? 앗! 안 돼! 어? 아, 잘했다. 잘 쳤다고요? 아, 까비까비입니다. 우리 빠졌습니다. 옥티에서 나가면. 그래서 300야드 밖에 없네. 이 새벽에 저희보다 더 빨리 출발한 앞팀이 있나 봐요. 다행히 벙커는 턱이 높지 않아서 잘 나왔어요. 중간에 다리를 몇 번 지나서 가는데요. 피트다이 브릿지라고 써 있어요. 홀과 홀의 이동이 약간 긴 편이라서 이렇게 카트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페어웨이는 좁은 편은 아닌데요. 도그렉도 있고 언듈레이션이 많고 그리고 벙커 연못이 정말 거의 각 홀마다 다 있습니다. 그린 경사도 보통 2단 경사 이상 있고요. 여긴 해저드 넘기는 샷이에요. 좀 이길까? 괜찮지?
벙커도 무섭지만 여기는 연못 쪽으로 경사가 있어서. 오, 나이스 아웃. 와, 아, 정말 위험하네요. 맑은 날이었으면 연못 들어갔을 거예요. 와, 여기 진짜 어렵다. 오늘 그린이 무거워서 그렇지 이거 후쩐이 그냥 이케니 하이로 파탄이야. 잔디가 젖어 있어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둘 다 여기로 왔습니다. 오, 아, 아깝네요. 일본 골프장은 보통 나인홀을 돌고 휴식했다가 1시간 정도 쉬고 다시 나인홀 도는데요. 오늘은 휴식 없는 스루 플레이로 예약을 했어요. 새벽 플레이는 대부분 다 휴식 없는 스루 플레이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의 휴식 있는 18홀은 6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스루 플레이는 중간 휴식이 없기 때문에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사람이 없을 때는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마지막이 파5 홀입니다. 마지막 파5 홀인데요. 역시 그린까지 가기에 벙커와 큰 연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이네. 후반 스타트 할 때는 날씨가 좀 밝아졌어요. 클럽하우스가 보이는 마지막 홀입니다. 경치는 너무 예쁜데요. 정말 어렵네요. 경사, 언듈레이션, 연못, 벙커 뭐 다 있습니다. 저는 세컨샷을 쳤는데요. 공이 안 보이더니 역시나 벙커였어요.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홀 지옥입니다. 연못 들어가고 벙커. 벙커네. 벙커 뭐야 깊이가. 벙커에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흙이 없어. 그린 주변이 전부 조마조마했습니다. 오케이 받고 퍼타기. 이건 너무 억울하네요. 오케이 받으면 방심하지 말고 치지 말고 얼른 공을 집어야겠죠. 18홀이 끝났습니다. 샤워 가능하다고 써있었다니까. 보통 새벽 골프는 락커룸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샤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 시에 샤워가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전 플레이는 대부분 샤워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후 플레이 스루의 경우에는 샤워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약할 때 꼭 확인을 하세요. 사건 터지기 3초 전이에요. 멀리서 화라고 외치네요. 저희 쪽으로 공이 날아온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로 커트 앞에 떨어진 거예요. 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골프 보험은 꼭 들고 라운드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클럽 정리하는 것도 모두 100% 셀프였어요. 내려주는 것만 해주시네요. 그리고 차로 이동해서 씻는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2인플레이도 가능하고 2인플레이 할증 요금도 없고 9월 요금 기준으로 4,400엔이에요. 정말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원래는 요 카트로 이렇게 골프백을 이동을 해주는데요. 저희는 아침 일찍 새벽 플레이라서 100% 셀프였어요. 근처에 온천에 가서 온천을 하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피트다이 VIP 코스는 토치기현에 있는데요. 토치기현 하면 또 나스가 유명합니다. 여름에 휴양지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토치기에서는 1시간 정도 조금 더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나스 관광도 함께 둘러볼 예정이에요. 소코스당 같은 거야? 나스라는 지역은 일본의 여름 휴양지로 관광지입니다. 도쿄보다 시원하고 고원지역이 있어서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다고 해요. 관광지답게 다양한 상점과 가게 그리고 박물관 등등이 있습니다.
꼭 제주도 같이 느껴졌어요. 어, 저 뭐야, 공룡. 공룡. 우와, 연기 나는 거 보이십니까? 우와. 아. 어, 냄새. 무극탕이야? 응. 열어보면 안 돼? 열어봐. 아저씨 들어가시. 봐봐. 귀신같이 가다 결코 고아이나. 고아이. 여기도 300이 있네. 네. 이거 안 나와서 끝났구나. 아, 진짜? 일본은 정말 전국 어디를 가도 온천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역시 나스 지역에도 온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가 있는 마을의 풍경이 꼭 영화 세트장 같아요. 나스의 구원 지역으로 가면 이곳과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서양 스타일의 별장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스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골프장도 들러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